균체의 개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생물의 크기 특정. 68%의 에탄올에 손을 소독하고 시험관에 배양한 YM 배지를 알콜 램프에 살균한 백금이로 눈을 조금 찍어내어 무균 상자에 있는 평판 배지에 긁어줍니다. 평판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배양시킨 것을 실험에 이용하는데, 백금이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조금 긁어주고, 그 위를 커버 글라스로 덮고는 균체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측미계인 원형의 유리판 중앙에 한 눈금이 10분의 1mm, 100 마이크로인 미세한 눈금이 있는 5mm의 선이 새겨진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유리판 중앙에 10 마이크로의 눈금을 가진 약 2cm인 원형의 작은 유리판을 부착한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현미경으로 균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저반 렌즈 42개의 눈금과 대물 렌즈 10개의 눈금이 일치하여 일치해서 초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이 2.4 마이크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에 따른 초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통해 초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서로 평행하게 겹쳐지도록 대안 렌즈를 돌려 맞춥니다. 그런 다음 2m의 눈금이 일치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이렇게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크기를 결정한 후 대물 마이크로미터 위를 제거하고 시루가 있는 슬라이드를 재밀대 위에 놓고 관찰하면 시야에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함께 시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의 크기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센후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곱하면 시료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력 기구 및 시약. 현미경,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 희석시킨 시료, 균액. 이렇게 되면 됩니다. 실험 방법. 1. 저반 렌즈 위 렌즈를 돌려 빼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넣은 후 원래대로 끼운다. 2. 검경하여 보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A의 숫자가 초점이 맞았나 확인한다. 3. 대물 마이크로미터 B를 현미경 재물대 위에 놓고 최저 배율로 검경하여 눈금의 위치를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4. 대물 렌즈를 최고 배율 40배 또는 60배로 정확히 초점을 맞춘다. 5. A와 B, 그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교차하고 있을 때 저반 렌즈를 회전하면서 눈금을 평행으로 한다.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몇 눈금에 해당하는지 읽는다. 6.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재물대에서 빼고 시료균이 플랫파라이트를 재물대에 놓고 클립을 누른다. 7. 검경하여 균의 크기를 저번 마이크로미터 눈금으로 읽는다. 8. 읽은 눈금에 곱하기 2.4 마이크로로 계산하여 균체의 크기를 측정한다. 9. 여러 번 5에서 8번을 반복하여 균체의 크기를 계측함으로써 확실히 균체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